영향을 미치고 승패를 좌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큰 치명타예요, 이런 것이. 네. 자, 이어지는 6프레임. 아깝습니다. 6프레임에서는 네. 10번 핀이 남았습니다. 자, 지금 사용하는 이 레인에서 4프레임째 황현수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트라이크 기록하지 못한 것은 뭐 링텐 현상이 있었지만 네. 그것은 다 5프레임째 스프릿의 영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그 방송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심리적인 문제에서 정신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뭔가 머릿속이 복잡하다는 얘기죠. 네. 그런 미세한 부분들이 투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 자, 이선희 선수의 6프레임. 아, 깔끔해요. 네, 더블로 이어집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이 스트라이크 하나가 두 선수의 스코어에 업다운에 영향을 미치면서 갑자기 20여 점이 딱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럼 스프릿 하나에 10점을 손해받고 더블을 만드는 이선희 선수가 10점을 앞서면서 플러스 20점. 아직 환산이 안 됐죠. 아, 제가 앞에서 뭐가 움직였나 본데요. 네. 앞에서 뭐가 움직였어요. 네. 자, 이 볼링을 네. 할 때는 절대 뭐 앞에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 중계방송을 할 때는 이제 앞에 카메라도 상당히 많고 보도진들이 많거든요. 저기까지 네. 네. 몰고 갑니다. 아, 다시 시도하길 잘했네요. 그렇죠. 거기서 만약에 투구가 됐더라면 아마 이런 결과는 안 왔을 수도 네. 있어요. 네. 네. 지금 그 손을 든 이유는 뭐냐면 거기 옆에서 움직이지 말아달라 좀. 네, 투구할 때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아~ 자, 황현선 선수도 7프레임 스트라이크. 자, 이제 추격을 좀 해봐야죠. 지금부터 다 스트라이크를 기록한다면 또 충분히 네. 또 마지막에 그렇죠. 반격도 가능합니다. 자, 5프레임에서 노즈히트가 되면서 스프릿을 범했는데 지금 라인 조정을 했어요. 라인을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산 포켓에 좀 두껍게 입사가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스트라이크 포켓이 아니거든요. 저것도 지금 머릿속에 두고 있을 겁니다. 네. 자, 왼쪽 투구할 때 오른쪽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자, 이어지는 8프레임. 아, 실투예요, 실투. 네. 아, 자, 본인이 투구하고 이미 알았네요. 네. 왜 그랬냐면요. 지금 손의 턴 동작, 회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턴 동작이 좀 빨랐어요. 네, 빠르다 보니까 엄지가 빨리 릴리즈 됐거든요. 그 순간에 왼쪽으로 스팟도 미스했죠. 네. 밸런스 좀 무너졌고요. 네. 자, 두 핀 모두 커버했습니다. 아, 좀 7프레임부터 쭉 스트라이크 행진이 이어져야 네. 아, 마지막에 좀 반격을 노려볼 수가 있는데 네. 아, 일단 8프레임에서 또다시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밸런스도 무너지고 하는 부분이 이제 황현수 선수가 정신적으로 많이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네. 네. 자, 이선희 선수. 아. 자, 4개 연속까지는 실패를 했군요. 자, 8프레임에서는 3번, 6번 두 핀이 남았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선희 선수가 상당히 정확한 투구를 위해서 아, 좀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히 투구를 해서 4개의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낸다면 결국 승리는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신중히 투구를 하다 보니까 볼의 스피드가 감소가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공이 더 많이 발생했죠. 노즈 히트가 됐습니다. 자, 이제 9프레임과 10프레임 두 프레임만 남겨두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자, 황현선 선수가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선희 네. 선수가 좀 실수를 해줘야 좀 가능한 상황인데요. 네. 자, 파운데이션 프레임 스트라이크 기록합니다. 자, 왼쪽 레인 11번 레인에서 이선희 선수는 100%의 스트라이크입니다, 지금. 네. 자, 왼쪽 레인은 잘 돼 있는데 오른쪽 레인이 그동안 좀 속을 새겼어요. 네. 네. 자, 황현선 선수. 네, 깔끔해요. 아, 좋은데요. 9프레임 스트라이크. 만약에 스트라이킹 아웃이라면 207점까지 가능한 황현선 선수입니다. 네. 지금 그 7프레임에서 좀 두껍게 입사되면서 스트라이크 나지 않았습니까? 또 바로 조정을 해서 아주 일산 포켓에 아주 멋있는 스트라이크 만들어냈어요. 10프레임. 7번 핀이 안 넘어가네요. 아, 아깝네요. 아, 지금 저것이 넘어갔더라면 그래도 조금 점수는 좀 모자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그래도 뭐 스페어 처리에 대한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할 수는 있는데 네. 아, 좀 아쉽습니다. 황현선 선수. 7번 핀 잘 처리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 한 번의 투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8프레임에 스트라이크 연결이 안 됐다는 거.
그것이 좀 아쉬움이 있죠, 황현 선수에게는. 아. 네, 마지막 두고 스트라이크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187점으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선희 선수가 보유한 점수 자체가 네. 188점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미 승부는 결정이 됐네요. 네, 지금 인터넷으로서 이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네. 7위 그 칸에 이윤옥 선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자, 이제 6위 칸에 황현선 선수의 이름이 채워지겠습니다. 이번에도 네. 스트라이크 더블 이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220점대를 확보하면서 승부는 결정지었고 네, 황현 선수 뭔가 경기 자체에 대한 운영에 대한 아쉬움을 좀 남기고 있는 그런 표정의 모습인데요. 네. 네. 자, 혹시 그 5프레임 스플릿에 이어서 그쪽 레인을 좀 빨리 해결하지 못한 게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 네, 자, 마지막 9핀, 4번 핀이 남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선희 선수가 이제 연습 투구예요. 네, 레인 파악인데 앵글 각도를 죽여서 더 스팟을 왼쪽으로 옮기면서 조금 입사각을 조금 죽여서 한번 투구를 해본 거예요. 네. 4번 핀 처리했습니다. 자, 227점으로 경기를 끝내네요. 227점 대 187점. 이선희 선수가 황현선 선수를 꺾고 6위 결정전에 오릅니다.